네,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화제 칼럼 88번입니다. 제목을 볼까요? 5.18 사과 세상을 바꾸는 용기 라는 제목이고 김혜원 동화 작가님이 쓴 칼럼입니다. 여러분들 5.18이라는 것은 우리가 1919년 3.1운동 3.1 만세운동이나 1945년 8월 15일 8.15 또 195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6.25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5.18로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의 사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과라는 것은 여러분, 또 이 사과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입에 발린 그런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 진심을 담은 그런 사과라면 충분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낸 것이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이 분은 5.18 관련해서 어떤 사과가 있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용기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생님 이제 보충 설명으로 5.18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5.18 민주화 운동이고요. 민주화 운동이고 1980년 5월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광역시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택시 운전사 영화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택시 운전사나 또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시작은 1979년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유신 등 독재에 대한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투쟁 과정에서 내부에서 김재규 안기부 장이,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암살한 거죠. 살해한 거죠. 그래서 독재가 끝이 났는데 그 공백기를 1979년 12월 12일에 전두환이라는 보안사령관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했던 미얀마와 관련된 비슷한 것입니다. 민간인 있었는데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뭐야, 다시 또 군사 독재로 또 돌아간다고? 독재로 돌아간다고? 돌아갈지 몰라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1980년 초 봄 4월 5월 그때 많은 시위를 합니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렇게 독재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두환 세력이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작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얼음땡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만 광주의 시민들은 물러설 수 없다, 끝끝내 싸우시고 저항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두환 독재자 신군부 측은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해서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1980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정도 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탄압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총으로 사격을 하고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5.18 광주 검색만 해봐도 이미지에서 군인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군인들이 평범한 시민들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안매장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누가 총을 쏘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하라고 했는지 그 명령을 누가 했는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건은 벌어졌고 희생자는 생겼고 가해 행위 있었는데 군인이니까 명령 올 거 아니야. 누가 가해 했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7번 그 군인들 계엄군이라고 합니다. 계엄군 입장에서는 선생님 봤을 때는 그래요. 명령을 받았다. 명령 받아서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채, 명령과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고뇌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이게 좀 이제 아쉽기도 하죠.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그때는 어렸다. 잘 몰랐다. 정말로 이 광주에서 유언비어 있는 것처럼 폭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뒤집어 삼키는 줄 알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온갖 루머 이런 것들이 많이 퍼졌는데, 계엄군 입장에서는 상부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뇌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양심에 따라 좀 거부하거나 같은 동포에게 총을 쏠 수 없다. 그 동포에게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했었다면 어땠을까?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싶고요.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라는 것. 계엄군도 시민군도 참아 외면하고 도망쳐야만 했던, 비겁하게 회피해야만 했던 자신에 대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렇다 쳐도 이게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사과를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분이 글을 쓰신 겁니다. 네, 너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30년, 1980년이니까요. 50년, 40년 전이네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인간역 40년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고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아요. 전체 밝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총을 쏘고면서 자기 국민들을 죽여가면서 정권을 잡았죠. 권력을 잡았죠.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7년도 못 갔습니다. 영화 1987 봤죠? 그때를 끌어내렸거든요. 그냥 7년, 뭐 박정희도 오래 했다지만 18년. 뭐 길다면 길지만 인간의 역사에서는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굳이 국민들에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선생님 같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 혹은 그들 무리의 권력을 욕심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런 것들이 선생님으로서는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의 현장에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라를 일어나서 시위하고 투쟁하고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의사를 표현하고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네, 본문 보겠습니다. 5월 18일에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나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너무 속상해요. 누구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죠?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내 동화책을, 동화 작가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죠? 아이가 한 질문이다. 나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국 소년 체전 준비를 하고 있던 초등학교 육상 선수들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생생하게 그려내려고 했다. 동화책의 일부인 겁니다. 그렇지만 내 글을 읽은 아이들 대부분 똑같은 질문을 한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든 5.18 민주화 운동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던 작가로서는 실패죠. 이런 낭패가 없다. 그 시절 TV 만화에 나오는 악당까지 등장시켜 권력을 잡으려는 광기. 여러분 밑줄 한번 읽어봅시다. 광기와 폭력, 권력, 욕심. 대통령이 되려고. 광기, 미친 기운인 거야. 눈이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국민들을 총으로 죽이는 거지. 군인들한테 총을 맞겠다는 건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오. 외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 아닙니까? 근데 총구리를 거꾸로 돌려서 자기 시민을 죽인 거야. 이런 것들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에 부록을 붙여 쉽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싶었는데 아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아이들은 독재와 저항, 독재. 이들이 바로 독재이고 저항은 독재하지 마, 자유민주주의 불려줘, 이런 것들입니다. 어렵사리 납득한 것 같다가도 군인이, 좀만 올릴게요.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상황에서는 혼돈에 빠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군인들은 범죄자나 도둑이 아닌 일반 시민한테 곤봉을 휘둘렀냐. 곤봉 있잖아, 곤봉. 곤봉이 이제 그냥 나무막대기는 일자인데 곤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맞으면 죽어. 머리 깨져, 진짜. 맞으면. 휘둘렸냐고 또박또박 따지듯 묻는 아이도 있었다. 아마도 아이는 왜가 아니라 설마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설마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지금 아이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설마 군인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상상이 안 되시죠? 나도 그랬습니다. 그냥 군인 아저씨, 국군 아저씨, 우리나라를, 우리를 지켜주는 국군 아저씨. 그런 항상 아저씨의 이미지였잖아. 선량하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 공부하는 그런 아저씨였잖아. 그런 아저씨가 이렇게 때려? 사람을 죽여? 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아이들의 의심은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존재라는 확신. 그렇지. 비롯된다. 독재자가 군인들과 시민들을 사지, 죽은 자리에 내몰았다고 조곤조곤 얘기해도 아이들은 선뜻 쉽게 수긍, 납득하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도 믿었던 여러분의 친구가 배신 때려봐. 그 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럼 똑같은 그런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거야.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자, 아이들이 불어 지어낸 얘기라고 믿고 싶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쓸 때 사실 독재자의 모습을 군인들한테 투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고심했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독재자가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쁜 인간이잖아. 군인들은, 어쩌면 군인도 불쌍한 존재일 수 있어요. 군인이라고 정말 마음속에 악마가 있어가지고 국민을 총을 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명령, 어쩔 수 없는 명령, 세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군인들은 어쩌면 명령권자한테 명령 불법 존재로 죽을 수가 있단 말이지. 자기 살기 위해 그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군인들한테 투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독재자의 모습을 군인들을 통해서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조금 이제 나쁘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섭게 하고 막 그렇게. 왜냐면 이거 고심했다는, 고민했다는 얘기잖아. 아이들이 분명히 이걸 보고, 이거 군인들이 무섭게 악당처럼 한 걸 보고 분명히 군인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군인이 이럴까요? 믿을 수 없는데요? 라고 혼란이 올 거라는 알면서도 독재자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 이 역사의 안타까움이긴 한데 독재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독재자의 모습은 왜냐하면 인정되지 못했거든. 가해자로서. 그래서 군인들한테 대신 드러내면서 군인들이 좀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조금 고민이 됐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 왜냐하면 독재자는 자신이 앞에 내세운 군인들 뒤에서 비겁하게 숨어 있으니까 겉으로 나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지. 책에 있는 아이들이 전혀 독재자를 잊고 왜냐면 안 나왔으니까 군인들만 기억이 될까봐 걱정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 글에서는 80년 5월 총을 들었던 한 군인이 피해자 가족을 오랫동안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넣었다. 그러니까 군인에서 너무 안 좋은 인상을 가질까봐 군인도 좋은 인상을 가지는 그런 면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지, 동화에. 왜냐면 군인도 진짜 아주 나쁜 군인은 아닌 거야. 명령으로 명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 그의 죄책감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희생자 가족. 물론 그 이야기는 그동안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 엎드려 사과한 거지. 계엄군들의 실제 사례야. 계엄군들은 양심을 가지기 때문에 죄를 빌었어. 그런 군인들이 많아. 각색한 것이다. 이야기에 맞게 약간 변형한 것이라는 거지.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이웃에게 총을 겨눌 수밖에 없었던 이들, 계엄군들이잖아. 절망과 죄책감을 글로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계엄군 중 대부분 그때 일을 뉘우칠 거라고, 반성할 거라고. 세상에 선대 나서지 못하더라도 4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이 일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들은 몹시 괴로울 거라고.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3월 16일입니다. 계엄군이었던 어느 한 분이 희생자 유족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계엄군이 자신이 직접 사살한 사망자, 이 유족을 만나 용서를 구한 것은 처음 일이었습니다. 평양신문 3월 18일자입니다. 보는 순간 눈두덩이 뜨거웠다. 감동의 눈물.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이게 용서를 구할 때였던 그 마음은 여러분이 직접 총으로 사살한 사람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가족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사죄하는 거잖아. 얼마나 두렵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서 하더라도 그 일은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했을 텐데 혹시나 욕먹지, 멱살잡이로 처맞지는 않을까?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을까? 그런 뭔가 두려움과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도 갔다는 거 아니야. 용기를 내서 희생자 유족 앞에 선 이한테도, 계엄군이지 이분, 그를 기꺼이 끌어안아 주 유족에도 감사했다.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이와 40년 동안 가족을 잃은 고통에 힘들었을 가족이, 요 문장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40년 동안 죄책감, 40년 동안 고통,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40년 동안 뭉클했다. 감동이지.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은 비로소 1980년 5월 시민들에게 진짜 총을 겨눈 이가 누구인지, 그 끔찍한 일을 벌인 장본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누굽니까? 계엄군 뒤에 숨은 독재자. 독재자이고 그 이름은 전두환이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을 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봄날 5월이잖아요. 얼마 있으면 5월 아닙니까? 4월도 있고요. 무섭고도 슬픈 이야기는 결코 지금 허구, 가짜 이야기 아니야. 팩트, 진실이야, 사실이야. 한 사람의 용기와 한 가족의 용서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짜 허구가 아니니까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 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 역사.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밑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요. 역사에 대한 뻔한 명제를 아이들에게 던져놓고 그냥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렇죠 뭐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시험에 나오는 지식으로서만 외울 수 있어, 공부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뻔한 명제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가치인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요? 라고 물으면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1980년 봄에 멈춰진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한 이들, 사과하고 사죄하고 용서하신 분들이죠. 얘기하면 우리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써가는 것. 우리가 곧 역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역사적인 것이니까 좀 더 바람직하게 바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덧붙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봄,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이들은 똑똑히 보았을 테니까. 네, 선생님도 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어요. 이런 일도 있네. 와, 진짜 그렇구나. 그 5.18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선생님이 조금 더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도 이렇게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아야 되고요. 끝끝내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같은 민족에게 총구리를 겨눈 그 잘못은 반드시 법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또 법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또 광주 시민 앞에 철저하게 사죄해야 되고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